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자유진영의 연대를 하는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 합시다. 전 될 걸로 믿습니다만은 된 뒤에도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시작. 왜냐? 딱 세력이 구축돼 있는 거지요. 친북, 주사파. 그런 세력들이 딱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경험도 있는 겁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고기 파동 있었지요? 멀쩡한 소고기 놓고 먹으면 뭐 팔이 비틀어진다 하고 또 우리 박근혜 뭐 죄도 없는 사람을 탄핵을 해가지고 감옥 살다가 지금 나왔지요. 이명박 대통령인들 뭔 죄가 있어서 아직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대통령을 좋은 분을 뽑아도 그 세력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은 다시 기획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민주노총의 대표가 이석기 후임이 아니 그게 후임이 된다는 자체가 이거는 수상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나라 문제, 민족의 장래, 한국교회 장래에 대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념과 체제와 통일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냐 궁금해서 몇 번 다녀왔는데 평양에 가면 고려 호텔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숙소를 가면 거기에 정하는데 고려 호텔의 2층에 서점이 있어요. 북한의 책은 정부에서 가능하지요. 유튜브, 그 뭡니까? 비디오, 장길산, 홍길동전, 뭐, 이런 이제 비디오도 있고 책도 있는데, 갈 때마다 책을 사오지요. 김일성 전기 3기를 넘어서 7권짜리도 내가 사와서 읽고 하는데, 한 번 갔더니 책 이름이 이상해요.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 제목이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다 해서 샀지요. 10달러 주고 샀지요. 사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이제 기우하는 길에 평양서 북경으로 비행기가 가고 북경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지요. 읽고 놀랬습니다. 그 책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변조시킨 거예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종일 동지를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끝에 가서 아멘 했어요. 그래 내가 속으로 뒤질라고 작정했나. 안 그렇습니까? 응?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변조시킵니까? 그거는 환장한 거지요. 뭐 솔직히 말이 안 그렇습니까? 환장이라는 것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오는 게 환장이요, 환장.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통일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기구나. 근데 북한을 좋다는 사람들이 있네. 아, 신부님들 중에도 정의구현사재단 있지요? 신부 한 200명이 소속돼 있고 수녀도 한 500명이 소속돼 있는데 또 목사님들 중에도 지난번 신문 보니까 한 3,000명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가지가지네. 이게 진짜 목사인가? 신학교 옆에 갔다 왔는가? 응? 이 나라의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 신부님이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이 나한테 만나가지고 북한을 자꾸 칭찬을 해요.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평등 세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듣기 민망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는 결혼해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남자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내가 차비대 둘 테니까 북한 한번 가보세요. 가봐야 돼요. 내가 낮은 선봉에 농장을 했어요. 북한 돕고 싶어서. 농장이 잘 되는데 잘 되니까 나가라더라고요. 그랬는데 시인민위원장이 나를 대접한다고, 우리를 말하면 시장이요. 대접한다고 식당에 가서 단고기를 먹었어요. 단고기. 개고기를 단고기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전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왔다가 꺼져버리니까 녹아버려. 또 전기 들어오면 얼어. 꺼지면 녹아. 몇 번 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이걸 귀한 손님 대접한다고 단고기를 해줬는데 난 저녁에 아이고 위로 토하고 밑으로 싸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급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개고기 먹다가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아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서 가야지 연애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하도 급하니까 그 지역의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갔어. 사람 죽게 됐으니까. 아이고 내가 좋은 거 봤어요. 옆방에서 맹장염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배를 째는 거요. 그리고 치과에 이빨을 뽑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리를 뽑네.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신부님한테, 신부님 뭐 돈 없으면 차비대 줄 테니 가가지고 배 한번 째보고 이빨 한번 뽑아보소. 안 그래요? 응? 그 쓸데없는 환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 성당도 있었 많았겠지요. 다 없어졌지요. 평양의 관제교회 하나 남았지요. 북한 일에 이제 노동 수용소가 18군데인데 한 20만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 가졌다는 걸로, 예배 본다는 걸로 노동 수용소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초는 성경 위에 있습니다. 1776년에 영국 스카틀랜드의 장로교 집사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한 책을 써요. 국부론. 또 100년 안 된 1863년에 독일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을 썼어요. 이게 이제 그 뒤에 세계사를 두 패로 갈랐어. 아담 스미스 집사의 국부론을 국가 정책으로 쓴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어. 칼 막스의 자본론을 국가 경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문제가 되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1945년 해방된 뒤에 남한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지요.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북한 김일성은 공산주의, 그는 칼 막스의 자본론을 선택하고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요. 네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가치관, 국가관이지요. 첫째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둘째가 뭡니까? 시장경제. 세 번째, 인권. 네 번째, 법치.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 근데 이게 참 기초인데 이걸 좌익 세력들은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치를 안 하고 이데올로기가 앞서는 거예요.